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종목부터 볼까요? 뷰노와 한화솔루션, CS윈드, 덴티움, JYP엔터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토마토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D, 나노팀, 하잉크코리아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준비해 오셨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오늘 좋은 종목 이렇게 선물 같은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할까요? 계속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저희가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을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종목으로 해볼까요? 네, 뷰노 가지고 왔습니다. 뷰노. 네,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을 거쳤다가 오늘이랑 어제까지 합쳐가지고 외국인 기관 계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한 6%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뷰노는 뇌질환, 조기질환 솔루션이었던 딥브레인이 네. 지금 병동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국내 한 40여 곳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한 60개 이상의 상급병원에 지금 납품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심정지 예측 기반 솔루션인 딥카스도 강릉 아산병원이 채택을 하게 되면서 점유율 에 대한 좀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왔던 게 꾸준하게 좀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외 진출을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브레인은 지금 FDA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딥카스도 FDA 승인을 대기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딥카스는 앞으로 미국에서 표준 의료행위 CPT에도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까지도 조금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3분기 중에는 FDA 승인이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손익분기점 BEP 넘길 수 있으면서 흑전으로 바뀌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시장이죠. 브라질 쪽에도 판매를 위한 절차는 마무리되어 있고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의 군병원 5곳에도 AI 진단 솔루션 납품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뷰노 측에서는 영업이익률 20%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레몬트리님이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뷰노인데 진입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대세적인 매물대를 오늘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종가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 고점이었던 한 6만 9천 원까지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는 상황으로 가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 오늘 종가에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몬트리님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을 토마토 시스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우선 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 는 이 솔루션 특히 이제 AI 기술을 접목한 이 솔루션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주로 그 사용되는 데가 뭐 컨설팅, 그러니까 IT 쪽에서의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솔루션 부분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거의 38%고 그 대학 쪽에서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ERP 부분 쪽이 36% 정도로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토마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기업도 그렇지만은 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 수요처가 확실하게 좀 정해진 점이 저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 시스템이 이제 AI 기반 테스트 또 소스 관리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AI 봇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의 어떤 매출에 대한 잡히는 부분은 전 내년부터는 계속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R을 그 기반한 이 솔루션 UI, U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IT 기기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될수록 이 솔루션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올해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뭐 개발 비용이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투자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주가나 실적이 폭발적으로 안 늘더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첫 번째 종목으로 이상홍 차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한화 솔루션입니다. 한화 솔루션. 네, 미국의 생산시설 갖춘 태양광 업체들은 IRA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네. 상황이고 3조 2천억 원 투자했던 그 솔라허브죠.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솔라허브는 잉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이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수직 계열화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솔라허브 생산을 합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하나 솔루션의 태양광 그 생산 능력이 기존 1.7기가와트에서 8.4기가와트까지 약 5배가량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되게 되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1kW당 $10 정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 솔루션도 이미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고 내년 중으로 이제 솔라허브까지 합쳐지게 되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니까 연간 세액공제 금액만 6천억에서 7천억까지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 보면은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건설 차입 단계에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이나 기대들이 점쳐지면서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태양광 요새 뭐 그 스프레드가 좀 많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우려는 좀 있어요. 그 모듈 가격이랑 웨이퍼 가격이 좀 많이 벌어질 때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벌어지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좁아지고 있지만 비중국산 제품에 땡. 대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하나 주입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방산주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폴란드 쪽에서의 뭐 정치적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타격이 있을 거냐 아니면 좀 방향성이 좀 바뀔 거냐라고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다른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몇 년간 지속이 될 가능성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의 실적은 저는 내년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K9이죠. 이 K9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차 실행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이 호주 쪽에서의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레즈백 쪽에서의 본 계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결이 됐을 때는 이 2, 3년 후부터의 어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보다도 2026년부터의 실적을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부터 매수 관점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땡.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분이 하나 그룹주 하나씩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CS윈드입니다. CS윈드.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경우 보시면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비중이 네. 앞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목표액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만에 90%인 1조 6천억 원까지는 달성을 했고 연말까지 이제 목표치는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시장에서 상부 이제 타워 구조물이랑 풍력 타워 터빈 같은 상부 구조물 네. 사업을 합니다. 근데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하부 구조물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약 35조 원 그리고 10조 원인 상부 구조물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CS윈드가 이제 덴마크의 해상 풍력 구조물 기업인 블라트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수 당시 금액이 2천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 블라트가 25년도까지
원가까지 일감을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블라트의 올해 매출액 CS빈드랑 연결이 되게 됐을 때 블라트에서만 6천억 원 그리고 내년 매출은 8천억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기관이 한 7거래일 연속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에서는 12월 내내 CS빈드를 사들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업사이드는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해상풍력 타워 구조물도 앞서 얘기했던 그 하나솔루션, 태양광업들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CS윈드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두 종목을 연달아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성 차장님의 종목은 뭔가요? S&D를 좀 S&D. 말씀드릴 텐데 뭐 S&D는 뭐 식품 첨가물 그리고 이 조미식품 또 식품 가공업 여러 가지 이제 그 첨가물 그 음식료 중에서도 이 첨가물에 대한 부분을 좀 납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삼양식품의 어떤 라면 쪽에서의 그런 첨가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잘 갔을 때도 S&D도 부각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최대 실적도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달성해야 하는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게 좀 주가적은 봤을 때도 삼양식품만큼의 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연평균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연평균 이 조미식품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뭐 의심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의 K푸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쪽에서 그 시장 성장성과 함께 S&D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통장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 최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중론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PER 구조가 5배 내외로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S&D의 지금 저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D 저가 매수해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덴티움입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 덴티움인데 레몬테리 님이 역시 제 최애 종목 중 하나인 덴티움, 진입가, 매수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종가 부근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종가입니까? 그렇죠. 네, 1차적인 뭐 목표가는 한 14만 7천 원대 부근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진 상장 폐지를 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독점주가 뭐 덴티움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오스템이라든지 덴티움이 상당히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VDT를 시행을 했습니다. VBP죠. 물량 기반 조달 정책인데 이렇게 되면서 국내 임플란트 주들한테는 조금 악재로 적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다만 판매 단가 가 좀 낮아졌지만 큐 자체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쇄도 되었고 점유율 자체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규제가 한국 임플란트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에는 좀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가 계속 주가를 최근에 눌렀습니다. 러시아랑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덴티움은 상당히 높아요. 두 개 합쳐가지고 65% 정도인데 러시아 쪽은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 물류에 대한 어떤 경색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늦어져 다가 4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수익성의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권업계에서 전망하는 게 러시아 지역 4분기 매출이 150억에서 160억 원 수준, 2분기 대비했을 때 약 1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내에서 임플란트 침투율이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임플란트 시장으로는 열려있는 개화의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률을 한 32%로 동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직전 4개년 평균치 23.6%보다 확실히 상향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도 역시 오늘 종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나노팀 말씀드리는데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화용 열관리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나노팀의 어떤 이 열관리 어떤 전문
이 열관리 제품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도 뭐 큰 어떤 경쟁 상대가 좀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노팀이 신제품, 이제 열 폭주자 차단, 패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이런 그 3배 이상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이 독점적인 지위라기보다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때 지금 착공된 이 그 공장에서 이 생산 부분을 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울산 신공장도 2025년에 지금 준공이 완성이 될 예정인데 그만큼 이제 나노팀이 이 자사의 어떤 신제품에 대한 판매 부분을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좀 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해외 쪽에서의 납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내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올해 뭐 3분기 실적도 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8% 늘어났지만 분기별로의 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 눈으로 계속 확인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매수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팀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 유튜브에서 바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투미주님이 나노팀 이차장님 공모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떻게 좀 그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뭐 들어가는 부분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낙폭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적다라고 판단되면서 이 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노팀 설명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JYP 엔터입니다. 그렇죠? 네. 장투미주님이 역시 질문. JYP 엔터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단기간에 한 3, 4거래일 좀 급등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서 이제 오평선이랑 좀 이격도가 벌어진 느낌은 있어요. 이게 좀 부담이 되신다면 한 10만 200원 정도 그리고 한 10만 5천 원 사이 밴드를 좀 설정을 해놓고 이격도가 모이는 가격대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면 네. 충분히 한 13만 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한 5거래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외에도 뭐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 사모펀드에서도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도 가격대도 진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의 현지 보이그룹 대비 소식에 JYP가 상승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니지 프로젝트 시즌2가 마무리가 되면서 보이그룹 넥스지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 이제 릴리즈송이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돌파를 하면서 좀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그룹이 걸그룹 대비해가지고는 이제 엔터사의 재무적 기여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팬덤이 형성된 이후부터는 넥스지에 대한 어떤 이익 기여가 엔터사 안으로 JYP 엔터 안으로 조금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퍼블릭 레코드 협업을 통해가지고 글로벌 아티스트 발굴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A2K가 진행이 됐었고 여기에서는 멤버 전원이 북미 지역 국적을 보유한 걸그룹 비처가 탄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아티스트 트레이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한국인 없는 북미 지역 국적의 걸그룹은 최초다라고 보시면 좋고 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를 합니다. 네. 이때 또 이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현지인으로만 구성된 K-POP 그룹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국내에 뭐 JYP가 아니더라도 여러 엔터사들이 꿈꾸었던 어떤 산업의 성장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을 엔터사들이 계획대로 잘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땡.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액세서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액세서리라고 한다면은 뭐 커버도 있고 뭐 무선 충전기 그리고 뭐 이어폰 케이스 여러 가지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 액세서리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몇 년 동안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좀 약간 하향 산업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자를 보여주면서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 코리아도 이런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대부분 매출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자회사였던 이 BN 인터내셔널의 합병을 통해서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다양화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객사의 다양화라고 한다면은 애플 쪽에서도 액세서리에 대한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아잉크 코리아의 어떤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하면서 되는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외부 브랜드 IP를 액세서리 제품에 적용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상품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짜 본격적으로 잡히는 구간은 저는 이제 내년 이 한 중순 정도는 될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과정에서 이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잉크 코리아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선물 예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